동화가 없어. 동화가 뭐다요? 우리 조카 이름이 동화요. 뭐야? 크기가 완전 이따만 합디다.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. 그 왕자한 것을 다 갖고 갈 때 뿌듯했어. 야, 이게 자신감이 확 붙어붙어요. 박과의 숙한 오이?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, 이게? 예, 예. 500년 역사를 지닌 허벌나게 큰 동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라져가는 음식인데 다시 우리가 복원하는 차원에서 동화를 가지고 나왔지. 지금 젊은 사람한테 동화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지. 동화가 아무 없어. 동화가 뭐다요? 우리 조카 이름이 동화요. 제가 그 이뇨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뛰어나요. 근데 예. 저거를 먹으면 사람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예전에 살찌는 게 중요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살았어요.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식재료가 됐었는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뇨작용은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. 살이 빠진 게 사실 붓기가 빠진 건데 그렇죠. 근데 이걸 먹으면 수분을 빼주기 때문에 붓기가 잘 빠지는 거죠.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. 아니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위해서 썼습니다. 충분히 갈증을 견뎌낼 수 있게끔.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새카맣게 썩어버려가지고 잘라보면은 아주 기절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정말 고수님도 저희도 모릅니다. 그 썩은 또 어떤 상태로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. 시식보다는 힘 쪽으로 가는 게 칼을 다뤘으니까. 시원하시네요. 과연 그 속은 어떻게 됐지요? 하나 둘. 가슴이 두근두근했지. 과연 저걸 어떻게 나올 건가 궁금한 게만은. 셋. 와. 셋. 와. 최고의 컨디션. 저희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. 어떻게 생겼나. 그 동화 맛은 어떨까요? 수박 겉부분에다가 무 두 개 정도 섞은 그 정도 사이에 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조금 더 첨언드리면 수박 겉에 오이 향같이 좀 시원한 물맛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자신 있지? 이 동화를 찾으러 다니면서부터 각오를 했은 게 꿈까지 꾸고 그랬는데 동화 전골, 동화 누르미, 동화 물김치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. 동화 전골에 펄인 드는 육수, 육수. 그래서 닭을 탁 엎어갖고 양쪽 날개를 잡고 착 찢어. 그러면 탁탁탁 해서 딱 살만 발라내고 뼈는 푹 삶아가지고 육수를 내가지고 그래. 그래 부렸지. 닝닝닝닝은 맛이거든. 그 동화가 맛이 없는데 요리에서 맛내기는 엄청 어려워요. 그게 자신 있는 거 맞지라. 아, 쟤는 저 걱정 안 해보여. 저기 동화를 엄청 얇게 쓰시네요. 와, 저렇게 칼질하기 어렵잖아요. 어머, 종이장처럼. 근데 속이 다 보인다, 그죠? 예예. 예. 그 얼마만큼 얇게 떠야 되냐면 이렇게 봐가지고 비실 정도로 만두의 피라고 생각하면 되죠. 만두의 아니야, 피. 그건 말해줘. 고수가 아니면 뭐 한다고. 가만 있어, 해줄 테니까. 이건 말은 고수가 아니면 못할 정도로 잘 떠불어. 전라도 말로 잘 떠불어. 전라남도는 사라져가는 식재료 동화를 이용해서 남도의 특색이 살아있는 푸짐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.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식재료로 손꼽힌 전라남도. 과연 기대했던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아, 얼큰하고 맛있네. 맛있어. 진짜 맛있는 맛이라. 전라남도는 여인들의 음식을 잘해. 전라남도 음식 잘해? 저는 그 이 동화 가지고 만드는 요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근데 그 기대에 훨씬 넘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맛이 나왔다라고 봅니다. 김치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식재료를 그대로 그릇을 또 표현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. 생 것, 그다음에 삶은 것, 그다음에 지진 것
한 가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... 먼저 이 누르미 같은 경우는 이건 탄수화물이나 무슨 곡물을 반죽해서 민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사라져간 동화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내줬는데 하나같이 다 간도 맞고 깨끗하게 잘 만드셨습니다. 겁나게 좋지. 이 여보는 확실히 갔어. 여보는 확실히 우리가 우리 애들이 와. 힐도 오고 너룩도 많이 했잖아요. 그러지.